주문 요청 소리와 함께 식욕을 자극하는 이 맛있는 음식들이 정성스럽게 준비됩니다. 이 모든 음식에는 고객을 위한 사장님의 정성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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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이 모든 정성이 한순간에 폄하되는 것도 모자라서 악성 평가글에 시달리게 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심지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 게 나 혼자가 아니라면. 정말 많은 고객들을 만났는데 이런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항상 싸우고 싶을 정도의 그런 분노가 치밀는데 그냥 무조건 저희는 당하는 입장밖에 안 됩니다. 별점 하나에 희비가 엇갈리는 자영업자들. 이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들을 울리는 별점 테러범의 정체를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억울한 일을 겪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생계를 위해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마 한 10월 달쯤이었을 거예요. 10월. 일단 그냥 딱 첫 주문 때부터 그 요청사항을 보고서 보통 이제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략하게 자기 원하는 것들만 해서 그냥 한 줄 정도로만 적는데 그분은 거의 편지를 적듯이 적었더라고요. 자, 그날 들어왔던 주문 내역을 보여주는 사장님. 자, 요청 사항에는 용지를 꽉 채울 정도의 요구 사항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뭐 배달 빠르게, 음식 안 타게, 지방 적게, 살코기 많게, 리뷰 서비스 원하고, 안 차갑게 어머니 주무시고 녹화하지 말고 벨 누르지도 말고 문자 주시고 사진 보내주시고. 아, 복잡하네요. 놀랍게도 이런 주문을 받은 가게는 또 있었습니다. 와. 비슷한 유형의 요청사항을 받은 자영업자들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예. 처음에 보낼 때도 좀 찜찜했는데 그 다음날 이제 오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 배달 중개업체에게 전해들은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뭐 상담사 말로는 고객이 뭐 떡볶이가 매웠고 어묵 국물이 짰고 뭐 튀김이 탔고 그런 요청상으로 이제 환불이 들어왔었고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상습범인 줄 모르고 일단 그럼 그냥 진짜 너무 해주기 싫었지만 그냥 일단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고서 이제 그렇게 일이 끝났었죠. 이 고객의 환불 요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고요. 여러 가게 터무니없는 요청사항을 요구한 것도 모두 한 사람의 소행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고객이 남긴 악성 댓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가게에서는 이빨이 빠졌다는 내용의 환불, 어떤 가게에서는 배탈이 났다, 어떤 가게에서는 너희가 늦었지 않냐, 어떤 가게에서는 탔다, 어떤 가게에서는 맛이 없다, 그런 내용으로 전부 다 환불을 요청했어요. 환불을 요구하시는데 음식 회수 없이 환불을 진행해달라. 피해를 주신 가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음식에 문제가 있다면서 그 음식을 회수하지 말라니요? 그 의중이 궁금해집니다. 아직 다른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환불을 조건이 안 돼서 환불을 안 해준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이제 거기다 별점 테러를 하고 가게에 다섯 번이든 열 번이든 전화를 해요. 환불해달라고. 근데 그거는 자기 본인 전화는 절대 전화 안 합니다. 배민원 상담센터를 통해서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10번이든 20번이든 저희는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배민원입니다. 저 고객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이가 다 빠져가지고 병원에 가봐야 네. 되는데 빨리 주문 취소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안녕하세요. 배민원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주문 취소가 되냐는 건으로 다시 연락을 주셨는데 다시 아까 그 여자 상담사분하고 또 통화했었는데 고객님께서 저희에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 고객은 수많은 가게를 돌며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업장에 여지없이 별점 테러를 남겼고 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가게를 이제 들어오는 손님들은 일단 모르고 들어왔기 때문에 리뷰를 먼저 확인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상단에 1점이 떠 있으면 사람 심리가 또 뭐 아무리 밑에 뭐 맞아, 맛있어 맛있어 해도 아, 1점이 떠 있으면 뭐 좀 별론가 보다 이제 나가버리니까 아무래도 문제가 좀 있죠. 자, 어느새 이 고객에 대한 소문은 지역 상인들 사이에서 퍼지게 됐고요. 유사 피해를 입은 업체만 수십 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이 해당 고객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배달도 개판이고 라이더 요청 불이행은 아니거든요. 이분께서 라이더한테 음식 사진을 보내달라 했었고 제가 기사님한테도 죄송하지만 그걸 말씀드렸고 그리고 기사님도 그거를 사진 찍어서 보내주신 다음에 저한테 보냈다고 얘기까지 해서 주셨었어요. 근데 무슨 라이더 요청상 불이행이라는 게 뭔지 저도 모르겠고 여기에도 보면 네. 음식에 정성을 담는 만큼 이번 일로 큰 상실감을 느꼈다는 자영업자들. 자, 그렇다면 애초에 주문을 거부할 수는 없었을까요? 아, 저 고객을 설정해서 받을 때까지 주문이 들어왔었고 계속해서 뭐 어떤 사장님 말로는 받을 때까지 뭐 4번에서 6번 정도 주문이 들어왔고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그 주문이 들어오는데 거절을 하고 있다. 근데도 이제 계속 주에 한두 번은 계속 주문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별점 테러에 업무가 하기 힘들 정도의 전화 테러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악재 속에서도 사장님들은 일터를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지켜내야 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당함도 견뎌내고 있는 거겠죠. 진짜 뭐 저주의 글을 막 썼잖아요. 나중에 큰일이 있으시길 바란다고도 되어 있고 저희 가게에다가 또 해코지를 하시는 건 아닐까. 네, 그런 겁도 나죠. 뭐 이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몇 개 안 들어오는 주문에서 이런 진상 손님이 들어오면은 그런 평가나 그런 손님들을 만나면 진짜 하루 종일 일이 안 잡히거든요. 이거는 진짜 이번 사건이 점점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자 해당 고객은 배달 중개업체를 탈퇴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겨놓은 과거의 행적들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는 왜 이런 일을 저질렀던 걸까요? 지금 음식 안 시켜 먹은 지 지금 며칠 됐는데 음식을 너무 자주 준다고 그렇게 30일을 시켜 먹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여러 집을 시켰는데 나는 그렇게 걔가 댓글 올리고 그런 거는 사실 몰랐고 음식을 이제 절대로 안 시켜 먹기라고 이제 손 뗐으니까 이제 가세요. 자, 이런 악성 고객으로부터 자영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이 업체의 음식을 먹고 나서 뭐 배탈이 났다, 이가 깨졌다 뭐 이런 내용들은 음식을 판매하는 매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자체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고려해 볼 수 있겠는데요. 배달음식의 환불과 관련해서 그 기준을 좀 더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설정해서 업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악성 고객으로부터 자영업자들을 보호해 줄 장치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바랍니다.